대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자신의 가난을 딸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오늘도 아끼고 또 아끼는 남자. 그의 이름은 바로 미스터 간장이다. 돈의 맛이란 뭔가요? 돈의 맛은 간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간장이 보면은 짜잖아요. 우리가 사실 돈을 모을 때 짜다는 소리 안 들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또 간장이 짜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간장처럼 저도 다른 부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돈의 맛은 간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함께하는 소중한 반려동물. 그런데 사람 가구는 강아지들에게 너무 불편하기만 하다. 우리도 가구가 필요해요. 애견들한테도요. 그래서 찾아간 곳. 강남 한복판에 애견들의 로망이 이루어지는 파라다이스가 있다는데 이 언니가 찾은 곳이 바로 그곳?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럭셔리한 애견 가구들과 매장안이 가득하다. 아이고야. 20여 개국 200여 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해마다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견 가구로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되시겠다. 애견인들이라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애견 가구 보티크 숍. 다소 비싼 가격임에도 관심 폭발, 주문이 쇄도 한다. 다르잖아 커버가. 겨울 커버가 지금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겨울 커버는 아직 성공을 못 시켰어요. 저 페이스 때문에. 아니 이렇게 얘가 거의 10살 됐거든요. 얘 애기 때부터니까 거의 10년 된 것 같아요. 걔들이 되게 편해해요, 집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한 3, 4년 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변형도 안 되고 항상 새 것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경쟁적으로 더 오래 쓸 수 있군요, 한 번에. 그러면 비싸더라도 사게 되죠. 역시 명품이라 다르구만.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골라 쓰는 재미가 있다. 디자인과 소재가 각기 다른 애견하우스. 가격은 10만 원대부터. 명품을 지향한다. 이뻐요. 예. 시작할 때부터 저는 제 강아지한테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뭐 유기농이나 캐시미어 같은 아주 특별한 소재들을 사용하거나 연구를 더하거나. 강아지라서 행복합니다. 애견 가구 성공 비법 하나, 럭셔리를 컨셉으로 잡다. 저희 회사가 처음 디자인해서 낸 제품이 강아지들을 위한 침대였어요. 그러면 침대도 있고, 침대도 이렇게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없는 애기 강아지거나 혹은 다리가 약간 나이든 강아지들 위해서는 침대 전용 스텝까지 같이 구비된 침대가 나오게 된 거죠. 루이가 할 거야? 방수 커버와 미끄럼 방지는 기본, 편안함은 옵션이다. 에브리바디 해버 굿잠. 안 낙해 보이네요. 크레이들인데요. 나온 지는 11년 됐고 이것도 여전히 해마다 새로운 모델로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데 한 5년 전인가? 페리스 힐튼이 크레이들을 딱 쇼핑을 해서 손에 들고 가는 게 파파라치 컷에 찍혀서 독일 잡지에 크게 났었어요. 할리우드 패셔니스타 페리스 힐튼도 선택했다는 말씀. 무려 11년의 역사를 간직한 애견 전용 요람. 점점 아늑함은 더해간다. 탐내지 마세요. 애견에게 양보하세요. 강아지 집은 원래 목재나 플라스틱이나 스폰지나 이런 무거운 재질들로만 만들어져 있었는데 훨씬 가벼운 프레임으로 만들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주변의 풍부한 베이직들. 하지만 이 애견 하우스는 생김새부터가 다르다. 튼튼하고 가벼운 뼈대 위에 커버를 씌우면 혹시 다양한
러시아는 럭셔리 애견 하우스가 완성된다. 물 만난 고기